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유 소장입니다. 오늘 이 소장이 나와 있는 것은 예쁜 꽃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벌도 꽃을 좋아하지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도 꽃을 좋아합니다. 카알라 타운하우스라고 조천 해안도로 안쪽에 굉장히 그 고급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1차도 성황리에 분양이 다 됐고 지금 2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고 있다고 보는데요. 뭐 집이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앞쪽에는 다른 이제 공방 같은 그런 형태로 스테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주변 분위기는 뭐 관계자회 들어올 일이 없을 그런 구도입니다. 집이 이렇게 한 채, 두 채, 세 채에서 원래 이게 분양가가 한 12억, 수영장 없는 게 11억 정도 하는데 냉온수풀로 해서 앞에 지금 보시면은 셔터로 해서 본인 관계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보안까지 생각을 하셨고 마당이 그렇게 넓지도 좁지도 않은 딱 관리하기 좋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나중에 이 수영장 이 덮어놓은 부분은 필요 없으시면은 철거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저 안쪽에 데크 있죠. 요거 이제 그냥 덮어서 쓰시면은 마당으로 편안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 여기 대지 지분이 한 160평, 실제 이제 전용 면적은 한 130평 가까이 되고요. 건물 실사용은 한 45평 가까이 됩니다. 전용은 한 30평 돼 있는데 확장형이고 저 외부적인 공간도 있어서 저는 저 위에다가 자쿠지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공간도 조금씩 있고 제주도에 와서 정말 바닷가 산책하기도 좋고 햇볕도 잘 드는 평화로운 곳에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소장이 늘 중요하게 보는 건 사실 가격입니다. 여러분도 맞죠? 그게 가장 최고급 자재와 괜찮은 위치에 건물이 지금 땅을 사서 지으려면 요 정도 퀄리티 나오기가 힘들 건데 지금 분양가 시세보다도 뭐 많이 한 3억 가까이 지금 싸게 금매로 지금 8억 5천에 나오다 보니까 이 소장이 다른 일을 지금 제쳐두고 나오게 됐습니다. 구독자분들 잘 보세요. 저는요 왔을 때 지금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뭔가 지금 여기 사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와서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카메라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급 자재를 사용하셨고 지금 와인셀러부터 드레서 그리고 저 안쪽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전자제품들이 전부 다 풀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특별하게 이제 돈 들어갈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밖에 수영장을 볼 때 느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추가적으로 좀 다용도실 공간도 있는데요. 자 보실까요? 보조 주방 뭐 냄새 나는 것들은 이쪽에서 조리를 하시면 되고 자 보시면 이쪽에 추가적으로 링넨실 공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방 3개 욕실 2개 일반적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구조인데 굉장히 고급 자재와 깔끔한 마무리를 하셨다고 보면 돼요. 1층에는 지금 안방 공간이랑 여기 드레스룸 그리고 욕실이 하나가 있고요. 2층에 방 두 개 욕실 하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 이제 간접 조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차분하게 다운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돼 있고요. 전부 이런 옵션. 저도 요즘에 이거 샀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이제 옷에 냄새 나는 것들 깔끔하게 정리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고요. 지금 안방 욕실에도 욕조가 다 있죠. 환기창이랑 LG샷이 쓰셔가지고 뭐 다른 웬만한데 자재는 아마 꿀리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이제 주인분 제가 성격을 아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 좀 퍼펙트주의로 가시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더 좋은 집도 물론 많겠지만 지금 조천 여기 반경에서는 가장 비싼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퀄리티를 가지고도 단가를 이 정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찍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 키가 이제 180에 뻗으면 2m가 훨씬 넓거든요. 다른 데보다 층고가 거의 한 뼘 가까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방 아래 예. 꼼꼼하게 공간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보통 이런 데 이제 나무 소재로 해서 쓰잖아요. 예, 여기 지금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굉장히 톤이 정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창문. 참고로 이거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못 여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올려다 봤을 때 예, 굉장히 좀 조명이 큰데 화면이 작아 보이네요. 올라가면 위에 이제 방 두 개 공간이 있고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바닥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 예, 진짜 나무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을 한번 볼까요? 네. 뒤쪽은 이렇습니다. 제주도 내셔널 지오그래픽한 자연입니다. 아, 저는 이 공간 이제 건축 면적에는 없는 공간인데 여기를 네, 자쿠지 하나 놓고 약간 피크닉 테이블 놓고 쓰면 어떨까? 밖에서는 안 보이면서 여기서는 지금 바다가 좀 나오거든요. 네, 여기 해안도로까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쓰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전기랑 수도 지금 다 빼놨거든요. 참고하시고 2층의 방입니다. 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밝아요. 들어왔을 때 샷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집 기류들 웬만하면은 제가 드리고 가는 걸로 할 거니까 예, 정말 마음에 있으신 분은 빨리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네, 공용 욕실 공간. 야, 세면대 특이하네요. 그리고 거울도 약간 느낌 있고 예. 수납장인데 뒤쪽으로 간접 조명 들어와서 조금 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 2층에 세 번째 방이고요. 붙박이장 그리고 천정에 각 방 공간에 다 천정에 에어컨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전자제품은 LG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들 중에 가끔 혼자만의 이제 사색을 하실 분들은 여기 의자 놓고 예, 구름과자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계단에 앉아서 살짝 보면은 바다가 예, 생각보다 좀 잘 나옵니다. 예. 오늘 물건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천 해안도로 도보로 약 5분 거리 직선 거리로 한 300m도 되지 않는 바닷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고급 자재를 사용한 타운하우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분양가가 한 12억 가까이 되는 예, 그런 고급 타운하우스인데 금매로 해서 지금 이 물건만 8억 5천까지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와서 꼭 한번 보셔도 될 만한 냉온수 풀장이 있고 안쪽에 자쿠지를 또 따로 꾸밀 만한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대지는 전체 160평에 전용 면적이 한 128평 정도 됩니다. 건물 실사용 면적은 한 45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대장에는 약 30평 정도 잡혀 있고요. 건축을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지금 자재랑 인건비를 다 감안하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와 가격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주변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다 주변을 털어서도 예, 괜찮은 물건이라고 충분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너무 좋다고만 하면 재미는 없으니까 함덕해수욕장 차량으로 한 5분 거리 내로 갈 수 있고 여기 조천 그 중심권 그러니까 사우나, 하나로마트, 헬스장 약국, 병원 뭐 다 있는 곳까지 차량으로 한 2, 3분 내로 다 갈 수 있고 제주공항까지 마지막으로 한 30분 거리면 갈 수 있습니다. 예. 날씨가 따뜻한 만큼 오늘 봐서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따뜻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